경기도는 도내 시내버스 운송업체를 대상으로 무선기기 충전 USB 포트 설치 등 시내버스 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합니다. 주요 사업으로는 차량 내 USB 충전 포트와 빈 좌석 정보 표시 장치, 공기청정 필터 설치 등 모두 7개 분야입니다. 승객용 USB 충전 포트 설치에는 광역버스 295대에 한 대당 24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. 또 시내버스 2100대에 공회전 제한 장치를 달기 위해 대당 100만 원까지 투입할 계획입니다.